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링크 계층의 서브레이어, 하브레이어 중에 메디엄 액세스 컨트롤 부분, 매체 접근 제어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93페이지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매체 접근 제어 프로토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사용하려고 하는 망 자체에서 다중점 연결, 좀 망을 공유하는, 링크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 그 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래야만 다른 기지국과 충돌이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서 여기 지금 요 장에서는 다양한 매체 접근 제어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분류를 살펴보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밑에 그림에 보면은 이 다중 접근이라고 하는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데 좀 생소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브로드캐스트 링크, 여러 내가 보내려고 하는 목적지 대상뿐만 아니라 그 망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노드들이 내 정보를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특정한 순간에는 하나의 어떤 커넥션만 존재해야만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 다중 액세스 프로토콜에 보면 첫 번째 왼쪽에 보면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이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드 액세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채널라이제이션 프로토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랜덤 액세스 같은 경우는 충돌을 허용합니다. 즉 충돌이 있을 거를 전제를 하고 망을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컨트롤드 액세스 같은 경우는 망을 사용하는 거를 누군가, 특정한 노드가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접근 권한을 제어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채널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할당된 이미 지정된 채널을 이용을 해서 이 다중 액세스, 즉 브로드캐스팅 링크를 사용한다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일단 앞에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가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이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이 가장 단순하고 일반화되어 있는 약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그 랜덤 액세스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번역을 임의의 접근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각각의 기지국, 즉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테이션들이 있을 거고요. 각 기지국은 다른 지국에 의해 제어를 받지 않는다. 즉 자기가 필요할 때이 어떤 정의된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 프로토콜은 약속이죠. 정의된 프로토콜에 의해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매 순간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지국은 전송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데 그 스스로 결정할 때 어떤 정해진 룰, 즉 프로토콜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결정은 매체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된다. 즉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매체가 이미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비지, 바쁘다는 뜻이고 그 매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휴지 상태, 아이들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스테이션과 스테이션들이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을 할때이 매체의 상태를 보고 전송을 할 텐데 충돌을 피해야 되겠죠. 충돌이 일어나면 자기가 보낸 패킷이 오류, 즉 손상이 나기 때문에 보내는 게 전송하는 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지국이 어떤 스테이션이 매체에 접속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지국은 즉 스테이션들은 무엇을 할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지국은 전송에 실패 또는 성공을 파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면 각각의 스테이션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 제한된 프로토콜에 의해서 제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임의 접근, 랜덤 액세스 프로토콜에 대한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얄루아 프로토콜입니다.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구글 지도 여기 왼쪽에 우리 한국도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미국도 있고, 일본, 뭐, 호주 다 있습니다. 쭉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하와이가 있습니다. 하와이. 예. 자, 이 하와이는 크긴 큰 6개 섬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까지 여섯인가? 아, 이건 뭐, 제가 대략 보면,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예. 뭐,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다른 어떤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6개의 큰 6개 섬으로 되어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알로하란 말은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와이어의 헬로에 해당되죠. 예, 하와이어로 알로하가 헬로라는 뜻입니다. 이 하와이 대학에 있는, 지금 하와이 대학이 호놀룰루에 있는지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아,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호놀룰루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이 하와이 대학에서 이 여섯 개의 섬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섬과 섬을 갖다가 연결을 하는 망이 필요했습니다. 즉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안된 방법이 이 알로하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갖다 보여준 이유는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그 당시는 뭐 유선으로 서로 연결할 수도 없는 상태고 따라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일반적으로 같은 채널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가던 주파수 대역. 라디오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대역으로 보낸 데이터를 수신 측에서 같은 대역에서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섬마다 기지국이 있다고 하면, 즉 지국이 있다고 그러면 같은 채널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하겠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지금 같은 무선 환경에는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팅 링크가 되는 거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아, 충돌이 나더라도 얘네들이 항상 모든 스테이션에서 항상 데이터를 보내는 건 아니니까 아 그냥 보내자. 예,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보내자라는 그런 방법을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프로토콜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매체를 공유하고 있고요. 무선 매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 지국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동시에 다른 지국도 같은 시도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아예 전제를 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돌이 발생하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예, 데이터가 깨지게 된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게 빈 공간은 아까 그 하와이 지도를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첫 번째 프로토콜은 퓨어 알라입니다. 순수 알라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요. 전송하는 방법을 잠깐 보면 첫 번째 전송할 프레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송한다. 이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걸로 봐서 이거 데이터 링크, 즉 프레임을 갖다가 데이터 보낼 데이터를 프레임으로 만든 후에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바로 전송을 한다. 이런 얘기죠. 아까 섬이 6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섬에서 보낼 데이터가 섬이 보내려고 하는 대상의 목적지 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호는 넓게 퍼져나가겠죠? 자, 그걸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떤 여기에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 스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전송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섬으로 내가 전송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신호는 이쪽으로도 가고 다 간다 이거죠. 다. 예. 즉 방송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서 분명히 뭔가 전송한다 하더라도 요것이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무선망이니까 여기도 가고 또 여기도 가고 또 여기도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이고, 그래서 채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있고, 따라서 프레임을 전송한 후에는 확인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내졌는지 이렇게 확인한다 이거죠. 정리 아까 앞에서 했던 질문하고 다시 대응을 해보면, 언제 지국이 매체 접속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는 프레임이 준비가 되면 항상 내가 이 POR와 같은 경우는 전송할 수 있다, 접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 매체가 사용되면 지국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POR와 같은 경우는 지국 매체가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전송 실패와 성공을 확인하는가? 이건 확인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전공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보내고 나서 상대편이 잘 받았다고 응답이 오면 성공한 걸로 판단하겠죠. 응답이 없으면 실패.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충돌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응답이 안온 거죠. 보냈는데 응답이 안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지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이건 이제 사례고요. 요 식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다시 한번, 식보다, 예제를 먼저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 스테이션 1이 지금 시간축이니까, 오 가로축이 시간축이에요. 예, 시간축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전자에서 맨 처음에 스테이션 1이 보낼 프레임이 있어서 전송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스테이션 3가 전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분명히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그냥 전송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근데 약간 스테이션 2가 좀 지난 후에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얘도 전송을 좀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 4도 전송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 1도 다시 또 보낼 게 있어 전송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좀 보여줬습니다. 따라 지금 뭐 같은 여기 음영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모든 데이터들이, 프레임들이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죠. 그럼 얘네들은 전송이, 신호가 전송은 되긴 하겠지만 제대로 프레임이 검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컬리전이 지금 발생한 거를 일단 표시한 겁니다. 뭐 응답이 지금 왔든 안 왔든 지금 확인하는 과정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잠시 후에 다시 스테이션 2가 전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테이션 4가 전송을 한 거고, 또 역시 여기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스테이션 3가 전송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다른 스테이션들이 전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송이 성공적이다라는 그림을 지금 예시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이해되시죠?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이 알로하 프로토콜을 전반적으로 설명해놓은 흐름도인데,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이 알로하 프로토콜이 맨 처음에 나온 메디엄 액세스 프로토콜, 즉 매체 접근 프로토콜이라서 이걸 먼저 자세히 이해하는 게 좋겠고, 여기 나오는 개념들, 뭐 백오프 타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송 시간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이 먼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스테이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스테이션이 전송할 프레임이 준비가 되면 지금 이런 뜻입니다. 바로 전송을 하죠. 이때 전송할 때 K라는 변수, 근데 K는 지금 보니까 최대 몇번 정도 시도할 수 있느냐, 충돌이 발생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몇번 정도 시도할 수 있는지 그걸 또 표현한 변수가 되겠고, 0으로 하고 그다음에 프레임을 바로 전송합니다. 그다음에 대기 시간, 전송을 했으니까 뭐좀 기다린다 이거죠. 그래서 2 곱하기 TP라고 돼 있는데, TP는 최대 프로파게이션 타임입니다. 최대 프로파게이션 타임은 최대 전파 시간입니다. 전파 지연. 아까 우리
하와이 호놀룰루를 봤는데 여기서 신호를 내가 전송을 해가지고 극단 좀 극단인 경우로 보면 이 섬에서 이 끝섬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낸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 예, 약한 6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대략. 그러면은 여기서 신호를 띵 만들었을 때이 신호가 여기까지 가는 시간. 예. 거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연 시간을 전파 지연 시간이죠. 전파 지연 시간의 두 배. 예, 두배 정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두배 정도 지금 기다려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선들은 이거보다 훨씬 빨리 응답이 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최대로 기다려 보겠다는 거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에크를 받았다. 이 에크는 제어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응답, 확인 응답을 acknowledgement라는 그 영어 단어에 확인 응답이라는 영어 단어에 앞글자만 좀 따서 에크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응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상적인 응답을 그 시간 내에 받았다 그러면 성공을 한 거고, 그죠? 성공을 한 거겠죠. success. 자,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났다고 가정하는 거죠. 우리 앞에 그림에서 내가 이렇게 보냈지만 이거에 대한 응답은 안 오겠죠. 지금 이거에 대한 응답은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림을 설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요 패킷은 전송을 했지만 스테이션 3 입장에서는 에크를 못 받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보면은 확인 응답이 아닌 경우는 이 K 값을 증가합니다. 왜 K 값을 증가하냐면 아까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K로 지정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K 플러스 1을 해서 내가 한번더 시도한다 이런 의미로 좀 표현한 거고, 그 최대 전송을 갖다가 제한을 시켜놨어요. K 맥스. 그거보다 더 많이 재전송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이 프레임 전송하는 거를 포기하겠다, 어버트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시도를 지금 하는 거죠. 최댓값보다 작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잘 보면 랜덤 값 R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랜덤 값을 잘 보면 현재 K에 의존해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가정을 하면 K가 현재는 1이죠. 여기서 0이었다가 1이 되니까. 그러면 2의 1승 마이너스 1이니까 랜덤 값이 내가 0에서부터 1까지 0 또는 1둘 중에 하나의 랜덤 값을 여기서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기다리냐면 그 만들어낸 랜덤 값에서 R 곱하기 TP 또는 R 곱하기 TFR, 프레임 전송 시간 또는 프로파게이션 즉 전파 지연 시간, 전송 지연 또는 전파 지연 시간 동안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송하는 거죠.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충돌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확인 응답이 안 와서 확인 응답이 안 왔다는 거는 취소 나 말고 이 스테이션 말고 다른 스테이션도 이 똑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할 텐데 걔네들도 뭔가 전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비슷한 시간에 전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션 1, 2하고 3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얘네들은 확인 응답을 못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 확인 응답을 못 받을 거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얘도 못 받을 거고, 근데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두 개의 스테이션만 가정해보자 이거죠. 그럼 확인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방금 우리처럼 스테이션 2도 K 값이 1로 바뀔 거고 스테이션 3도 K 값이 1로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의해서 랜덤 값을 선택을 했는데 얘는 1이 나왔고, 아니? 예, 랜덤 값이 0이 나왔고 얘 랜덤 값이 2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웨이트를 하게 되면 스테이션 2는 웨이트를 하지 않고 바로 재전송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전송하는 그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기다렸다 전송을 하니까 예, 좀 있다 전송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즉 이전 시간에 비슷한 시간대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랜덤 값에 의해서
재전송하는 시간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재전송하는 시간을 분산시킨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뭐 다시 재전송했는데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이제 이때는 K 값이 2가 되겠죠, 얘네들은. 예, 아까 얘 입장에서 보면 K가 1이었다가 이제 충돌이 났으니까 또 2로 바뀌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K 값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 랜덤 값을 발생하는 이 값이 0에서 K의 2의 2승 마이너스 3. 그러니까 0, 1, 2, 3.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케이스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네 가지 케이스로 늘어난 것 중에 임의의 값을 하나 만드니까 어떤 노드는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노드는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노드는 0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즉, K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즉, 충돌이 계속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 랜덤 값의 범위는 점점 줄어들어요, 커져요? 네, 커지죠. 네, 점점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각 노드마다 기다리는 시간들이 분산이 된다 이거죠. 네, 분산이 돼서 그다음 전송할 때 충돌이 났다고 판단하는 프레임을 재전송할 때 다시 충돌이 일어날 확률을 낮춰준다 이거죠. 그죠?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런 생각을 1970년대에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토콜을 제안했습니다. 자, 난로아 프로토콜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있으면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웨이크를 기다립니다. 잘 수신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에크를 확인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지금 에러 제어를 하고 있는 거고, 오류 제어, 또 흐름 제어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레임을 연속해서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확인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 프레임을 전송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갖다가, 컨트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포인트는 그런 흐름 제어나 에러 제어가 아니고, 예, 흐름 제어, 에러 제어 목적이 아니고 이 매체 접근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지금 포인트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다시 문제가 발생됐다, 에크가 안 왔다 그러면 재전송을 하는데 재전송할 때 무조건 바로 재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시간 동안 기다리게끔 하기 위해서 자, 임의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백오프 타임이라고 그래요. 백오프 타임. 백오프 타임을 결정하기 위해서 난수를 만들어서 난수를 만들어서 충돌이 난 스테이션들이 재전송할 때 분산이 되게끔 재전송하는 시간을 분산하게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